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짱. 네, 아름다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수요일 꽃다방 김마다 오늘 주인공 육중한 밴드. 자, 육중한 그리고 강준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맞습니다. 저기 올 땐 비 안 맞았어요? 비가 오고 천둥 치고 뭐 난리가 났던데요. 아, 천둥 네. 번개. 예, 네, 번개도 네네네. 치고. 예. 네. 오늘 이렇게 번개 쳤다고 생각했어요. 설렁하지만. 네. 아까 네. 요란하게 치더라고요. 네. 천둥 번개가. 예, 비 맞으면 탈모에 안 좋습니다. 탈모? 네. 그럼 준우 씨. 네네. 아니, 엊그저께 뭐 저기 뭐 돈 아까운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네.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 이제 염색을 했는데 네. 안에 새머리가 조금 나오잖아요. 네네네. 흰머리가 이제 할머니인데. 네네네. 그럼 그거 이렇게 거기 그것 때문에 가서 네. 뭐 이렇게 미용실 가는 게 좀 아깝다고. 근데 준우 씨는 지금 머리 그거 검은 머리 엄청 나왔는데 네. 흰머리가 탈색한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잘 안 꾸며가지고. 예. 저게 뭐 아니 근데 안 나와도 이것도 약간 좀 길게 길러도 멋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좀 나와도. 네네네. 그래서 아니, 보니까 지금 일단 두고 보는 거예요? 예. 안 멋있어, 못 생겼어. 아니 준우 씨 그 네. 머리 탈색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며? 네, 바로 너무 빼야 되고. 네,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죠. 네, 가면 일단 4시간 기본 앉아 있어요. 네 시간? 네. 세상에 4 시간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네네네네. 돼요? 네네네. 와. 그 뭐해? 그럼 영화라도 보나? 아닙니다. 또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어 그냥 가만히 앉았습니다. 안경을 벗기니까 그냥 가만히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네. 그러면 돌을 닦네. 네. 그래서 이제 자주 가기가 겁나죠. 네. 아, 한번 가면 4시간이에요? 네. 와,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네. 야,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좋겠다. 네. 부산 갈 때 네? 아, 너무 좋죠. 차에서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으로 너무 좋죠. 달리는 네. 미용실 아 기가 막히죠 선배님. 가서 일 보고 예. 오면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와 아침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염색 얘기부터 이렇게 아니, 중요한 것들 이게 아침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하고 넘어가야죠. 아뭐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무슨 웃긴다. 오늘 무슨 얘기거리가 있어서 나오셨나? 앨범 나와가지고 앨범 내 소개 아니 싱글 하나 내가지고. 예, 예. 네. 아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럼요, 그럼요. 싱글? 네. 뭐 싱글 낸 걸 뭐 그렇게 앨범도 아니고. 아 그렇죠. 요새 네. 뭐. 네. 네. 사실 앨범 내도 네. 예 타이틀 아니면 뭐 후속곡 아니면 네. 사실. 관심을 네.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싱글을 한번 툭툭 던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싱글로 발표를 뭐를 했어요? 제목이 대배우 김광규입니다. 김광규? 네네네. 김광규 씨면은 나랑도 같이 드라마에 출연했었는데. 그렇죠. 예. 네네네. 근데 김광규 씨가 대배우인 거 요번에 알은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광규 형의 꿈 중에 하나가 예. 멜로 드라마 주인공이거든요. 아직 주인공을 못해서. 아, 멜로 드라마 주인공을? 네네네. 못해봐서. 멜로 드라마 주인공 나도 못해봤는데. 이거 뭐? 멜로 드라마 주인공 그거? 진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걸로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두 분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해도 되겠네요. 두 분의 사랑을요? 아니 우정은 너무 빠르지. 우정. 네. 브로맨스. 김광규와 브로맨스? 네네네. 투캅스 같이 이런 이제 형사물 있잖아. 준우 씨. 네. 준우 씨가 가만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시나리오에 한번 도전을 해서. 네. 네. 아, 지금 4차 산업 들어와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작가로 변신을 한번.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네. 곽효정님, 육중한 밴드 보려고 보라 켜니 인천은 환해지고 있네요. 천둥 번개도 멈추고. 이현준님, 육중한 밴드를 아침장에서 만난다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날씨는 흐리지만 두 분 덕분에 마음만은 쨍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님, 늘 털털함에 반하게 되는 남자들이죠. 봉숙이를 목 놓아 부르고 퇴근하겠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자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자님, 육중한 밴드는 보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되죠.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오빠들 같아서. 네. 아, 네. 아우. 서보경님 또 대배우 김광규 노래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우. 뮤비를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울고 싶은데 노래를 방패 삼아 듣고 있으면 절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 오. 벌써 하시는구나. 이거 어떤 노래길래? 아니 제목 보고는 이게 감 이게 제목 보고는 이게 감동하고 조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거리가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이게 자켓 사진도 그 광규 형님 얼굴을 크게 이렇게 딱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들 뭔가 이렇게 신나는 노래인가? 네,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광규 형에 대한 이미지를 밝은 이미지, 유쾌한 이미지로 알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광규 형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아,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있으면 늘 예. 어 누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오. 네, 그래서 뜨거운 시건지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했지만 노래를 불렀는데 네. 와, 그 노래에서 그리움이 폭발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형의 눈빛과 감정선을 고스란히 받아서 곡을 쓰게 된 곡이 대배우 김광규입니다. 아. 네. 그럼 이거 한번 들어. 이걸 라이브로 하셔야 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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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네, 들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할까요? 익전 씨? 네, 하겠습니다. 오시려나 보다 까치한 마리가 마당에 찾아오셨네 그리운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 혼자인 우리 집으로 언제부터였나 남은 건 익숙한 외로운 것들만 남아있네 아무도 없는 이 초라한 방이 나와 닮아 있네 그리운 사람아 보고 싶은 사람아 언제쯤 오시려 하나 바쁜가 보다 그리운 그 얼굴 생각하면서 먼 산만 또 바라보겠지 있네
사람아 언제쯤 오시려 하나 바쁜가 보다 그리운 그 얼굴 생각하면서 먼 산만 또 바라보겠지 그리며 그리며 그리워하며 감사합니다. 네. 이야 멋진 걸 대배우 김광규.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네네네. 2부인가 2부에서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네네네. 친구가 이제 번개 쳐서 네. 이제 막걸리 사갖고 온대요. 아~ 네. 지금 그분 멀리 안 사는 것 같으니까 아~ 가셨겠는데. 어디까지? 예, 파전 익기 전에 아~ 좀 드셨을 거. 아~ 이야. 네. 엄준호님께서 네. 막걸리에 파전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 이거 아, 파전 네. 먹다 울컥하겠어요. 네. 유은아님 아흑 사무실 모니터에 숨어 훌쩍 있는 저 책임지세요. 김수미님 김광규님 외로움은 그냥도 보입니다. 오. 신윤희님께서 아니 뮤비에서라도 멜로 찍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럴 걸 그랬어요 진짜. 아, 예. 이경훈님 누군가 그리워하는 김광규 씨 모습이 가사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네. 여기저기 이모 고모들에게 연락해서 좋은 분 있으면 광규 씨 소개시켜주고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6753님 기타 선율의 잔잔한 중앙 씨 목소리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는 거죠. 행복하다. 강민재님 와우 지하 동굴 100m 아래서 부르시나요? 컴퓨터 스피커가 움직이네 부르르르. 어, 자 오늘 육지원 밴드 네.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입니다. 아 광규 형이 참 좋아하셨겠네. 네네. 들려주니까. 네. 어, 처음에 뭐 처음에 곡을 그냥 가이드로 뜨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톡으로 네. 톡 보냈거든요. 네. 음악만. 어, 네. 그러더니 톡을 읽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뭐지 바쁜가 하니까 한 시간 뒤에 전화 오더니 네. 연습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광규 형이. 어 그 노래를 자기가 앨범 낼 줄 알고 자기가 부르는 줄 알고 한 시간 동안 연습하더니 아 중하나 가성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야 이거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형이 왜 그런 걸 신경 써? 내가 부를 건데. 어. 네. 아니 처음에는 본인 그렇게 툭 보내놓으면은 네. 본인대로 부르라는 건가? 네. 이럴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네. 아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아 내가 부르기 안 부르기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 중원 씨가 네. 진짜 동굴에서 부르는 것 같이 네, 네. 이렇게 저음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역이 상당히 넓은가 봐요. 네네네네네네. 예? 예. 가성이나 이 부분이 예, 어, 좀 있어서. 예. 아이고 멋진 것도 작업을 하셨네 보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런 노래를 소개하고 뭐 네. 어 광규 형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다짜고짜 그냥 염색부터 들어가니까 중원 씨가 좀 아닙니다. 어? 아니. 선배님이 염색에 예. 관심 있으신 아, 예. 것 같아서 예. 그런 얘기를 환기를 해야죠. 아 예. 그런가? 저는 예. 사실 머리숱이 너무 얇아서 예. 염색이나 그걸 못 해봤어요. 브릿지 아, 정도 부스러지니까 맞아요, 예. 부스러지니까. 네, 예. 조원 예. 씨는 네. 그 요새는 뭐 이렇게 네. 머리에다 바르는 것들도 많이 있죠?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세치 이렇게 바르는 것도. 아 근데 없습니다. 아까 난 네 시간이라는 소리 듣고 이야 네. 참 대단하다. 동일이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해야지 그런 멋있는 머리가 나온다네요. 그러니까요. 네. 얼굴이 잘 생겨야죠. 예. 하여간 뭐 네. 아유 어쨌든 오늘 비에 네. 아주 진짜 맞춤으로 갔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잘 네네네. 들었습니다. 네. 자 노래를 한 가 더 듣죠. 네네네. 뭐로 낭만과 사랑 네.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낭만과 사랑 육중한 밴드였습니다. 이혜성님, 부산에서 돼지국밥으로 점심 먹고 저녁으로 동네 파전 먹으며 부산 여행 찐으로 하는 게 낭만이지요. 아... 김지원님,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육중한 밴드 음악 틀어놓고 불멍 예약입니다. 땡큐. 다른 선곡이 필요 없겠어요. 5904님, 육중한 밴드 노래 듣고 있으니 롤러장 가고 싶어지네요. 롤러장에서 신나게 달리며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육중한 밴드도 롤러 세대는 아니죠? 롤러 세대입니다. 롤러 세대요? 네. 거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마지막 세대. 네. 어렸을 때죠. 예. 롤러장? 네. 그때가 부산에 88 롤러장이라고 있었고. 자, 아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이름 지을 때도 네. 그 롤러장 사장님이나 그때 트렌드를 딱 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야, 88 올림픽 있고 네. 막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자, 섬소년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육중한 밴드. 자, 두 분 육중한 강준우 네네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배우 김광규를 네. 발표를 하고 네. 또 아침장 가족들 인사를 오셨는데 아까 노래 이렇게 듣다 네. 보니까 네. 뭐 형사정을 뭐 가까이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뭐 대충 알겠는데 네. 아, 사정을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깊게 할 수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취재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치? 육중한 씨 사연이 네.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아, 네. 예? 아니 작가로서 2절에 예. 가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2절 가사가 고향을 떠나 고향에 두고 온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네, 네. 꿈을 향해 광규 형도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고 저도 꿈을 향해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을 부산에 두고 온 느낌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가사 쓰다가 예, 그 감정이 들어서 예, 쓰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오, 네. 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절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네, 본인이 네, 그렇게 네. 썼으니까 네, 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네 맞습니다. 몰입을 해서 쓴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비 부슬부슬 내리는데 네. 위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홍준님, 도시생활에 지쳐있는데 육중한 밴드 섬소년 노래 들으니 잠시라도 고향에 내려갔다 온 기분이 들어 행복합니다. 고향이 주는 그런 푸근함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정세화님, 근데 저기 준우 씨나 네, 네. 종원 씨는 아 중환 씨는 서울에 친구들 많이 없어요? 많이 있죠. 있는데 네. 일적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일 얘기를 많이 하고 고향 친구 느낌은 이제 별로 없죠. 고향 친구처럼 네. 아예 다 오픈해서 다 얘기하는 네. 친구도 있긴 한데. 예. 느낌이 다르긴 하지 않아요. 예. 네, 그 정세화님 좀...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 12시에 반차 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육중한 밴드 노래로 충분히 힐링이 됐네요. 네. 기타 선율이며 가지런한 목소리까지 고마워요. 우연실님, 육밴 노래는 사람 냄새가 참 많이 나고 입가에 피식 미소가 나오게 만들어요. 노래에 두 분 성향이 묻어서겠죠. 장규만님, 동네 아저씨들이 불러주는 노래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고품격이 켜켜이 쌓여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김은경님, 이번에 그 대배우 김광규 노래 듣고 주변 지인 중에서 나도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다음에 또 만들고 싶은 연예인 있으세요? 뭐 있어요 전혀? 이게 뭐 아니야 아까 네.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네? 광기형도 광기형이지만 네. 자신의 네. 그런 외로움이 담겨서 나온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다른 이까지 뭐 신경 쓸 일 있겠어요? 그래요 신경 쓸 근데 최근 네. 6월 달인가? 제가 황석정 누나라고 배우가 있거든요 네. 그분에게 곡을 써줬어요 누구요? 황석정 황석정? 배우. 네 배우님 황석정? 네. 오, 그분한테 또 그분도 대배우 황석정이에요? 아니 그 누님이 갑자기 톡으로 또 아 이런 식이에요 늘 가사가 자기가 가사를 썼다고 네, 네. 곡 좀 만들어 달래요. 아. 네. 그래서 아 여기 떴네. 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배우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맨날 그렇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네. 그 연극을 하다가 배우 선생님한테 빠진 거예요 황석정 누나가. 오. 그래서 배우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싶은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 곡을 썼어요. 네. 배우 선생님을 생각하는 네. 황석정 누님의 심정을 네. 노래로. 네. 오. 아 그러니까 가사는 황석정 씨가 직접 쓰시고. 네네네. 그게 이제 6월에 나온다고요? 네, 6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 작업 중이시겠네? 끝났습니다. 지금 맞죠? 마스터 다 끝나서 네네네. 노래 제목이 나비로 이제 확정됐다. 나비. 네. 나비? 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서 그 배우 선생님 어린 시절로 가서 예쁘다. 어린 배우를 위로해주는.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육중은 밴드 네.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를 또 하나 청해 듣죠. 어떤 네. 걸 불러드릴까요? 아침창이라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희 노래 중에 또 출근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아 퇴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출근 노래 있습니다. 출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맨날 퇴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출근. 아 출근 네. 있어요? 출근송이 네네, 있어요? 직장인 블루스라고 아, 네. 이게 출근송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가 내일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네. 하면서 오늘 출근하잖아요. 힘들어.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려면 오늘도 출근하러 갑니다 낮에는 왜 이리 졸리는지 퇴근은 저 멀리에 있어요 그래도 커피 한 잔 손에 들고서 오늘도 출근하러 갑니다 출근하러 갑니다
사람처럼 만들지 몰라.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좋은 날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이거는 네. 제목만 네. 직장인 블루스고 네. 이제 출근송이라고 강변이라고 해야 될까? 네, 강조했죠. 예, 강조하는데 예. 저는요. 예. 퇴근하다 보다도 더독한 노래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완전히 회식송 같아요. 회식송. 네. 부장님한테 네. 어겨붙는 그런 야. 0468님께서 퇴근은 박력 있게 출근은 슬로우 비디오로 네. 8531님 육변스러운 출근송이네. 출근 화이팅 이런 걸까 생각했는데 적당히 눅눅한 느낌이 비오는 날이란 딱이네. 눅눅한 느낌. 파이브 똑같죠. 예. 저는 이거 오죽하면 회식송이라고. 아니 우리가. 예. 근데 육변 오빠들은 직장 안 다녀보셨을 텐데 어떻게 직딩들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이게 친구들이 직장인들이 네. 많고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와 꿈을 접고 넣어둔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아, 그래서 사명감이 불뚝 생겼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직장을 안 다녀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오. 예. 그걸로. 네, 맞습니다. 아, 이은화님. 육중한 밴드 노래는 첫 잔에 마시는 술 같아요. 한잔 쭉 들이키고 캬 소리가 절로 나듯 노래 취합니다. 취해. 김민아님 진짜 출근할 때 텀블러에 막걸리라도 싸서 입고 텀블러에 막걸리. 야 제가 어묵 국물까지는 들었는데 예. 예, 텀블러에 막걸리는 제가 처음 듣네요. 아우 얘 센데요. 야, 야 텀블러에 막걸리라니. 야. 야 네. 저는 지금 이거 텀블러에 막걸리라고 그러니까요. 네. 요새 이렇게 드링크 보면은 네. 위에 네네. 알약이 이렇게 들어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안 섞이게. 네, 네, 네. 텀블러 뚜껑에 안주를 넣을 수 있게 도토리 도토리 무 도토리 무 아니 도토리 무 이렇게 살짝 아, 그렇지 나, 아니 진짜 노래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텀블러 막걸리 우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만들면. 중환 씨가 네. 참 깨어 있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선배님 제가 네. 그게 얼마나 깨어 있냐면요 선배님 네. 노래 그때 그 편지 보고 만드신 음악 있잖아요. 아 예, 팩스 그거 보고 받았습니다.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제가 말린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아, 저는 맨날 쓰지. 저는 선배님 너무 사랑합니다. 자연인.
너무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저 딸 할 거라 말리지 마. 음악을 말아주세요. 음악을 예. 진짜 자유롭게 하시는 선배님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도 오늘 갖다 한번 보세요. 예. 자, 종이 남는 건데 주워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당장 있네. 여기 가서 썼어. 예. 어, 정말요? 네. 예. 3부 첫 곡 코멘트. 3부 첫 곡 코멘트. 예, 노래가 될 수 있죠. 10시부터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네, 노래가 될 수 있죠. 고릴라 접속하시면 꽃다방 스튜디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드릴까 이따가? 아, 네네네 주십시오. 바로. 예. 아니, 그 다음 것도 좋네. 여기. 네. 이거 괜찮아. 2022월 2년 5월 대배우 김강규. 4월 드라마 살인자 쇼핑몰 OST. 이거 쭉 있네, 거기도 네네네. 뭐. 아... 오, 집으면 다 가사죠. 예. 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네. 광규 형이랑 같이 나오셔도 좋을 뻔했는데. 네네네. 광규 형은 요새 뭐 하고 지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드라마 다섯 개를 한 번에 찍어서. 오, 바쁘시네. 예, 지금은 조금 휴식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다섯 개? 네, 드라마 다섯 개를 찍었다더라고. 진짜 대배우시네. 네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다 육중한 밴드 함께 하셨습니다. 정재향님께서 텀블러 막걸리 편의점 출시를 기대합니다. 와. 대신 부장님께 안 들키려면 텀블러는 매주 바꿔야겠죠. 텀블러 매력적이다 진짜. 5146님 저희 고모가 망원시장에서 닭강정집 하시는데 대박. 육중한 씨 덕에 코로나에도 장사 잘 되고 있다고.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네. 시간 되면 망원시장 한번 놀러 오시려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닭강정집 알아요? 알죠. 오. 제가 매출도 압니다. 아, 매출을 왜 알고 매출도 있어요? 알고 있을 정도로. 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중환 씨 너무 그 뿌듯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셔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매출이 이렇게 늘었다고. 네, 그러면서 고맙다고. 야, 잘 되셨네. 네. 대박 났습니다. 오. 강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강석환님, 두 분 다음에 휴가송 만드셔서 네. 여름 휴가 전에 아침장 한번 나와주시는 거예요? 아, 휴가송 있습니다. 있죠. 예. 있어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아, 진짜.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날짜를 잡고 가시지 뭐. 예, 알겠습니다. 예. 7월 말 8초로 잡아주시면 가겠습니다. 얼마? 예. 7월 말 8초. 네. 예. 7월 말 8초. 아, 예. 휴가 절정에. 예. 휴가 절정보다 조금 전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두 분은 아직 휴가 계획 그런 거 없죠? 없죠. 저희는 이제 예. 없죠. 예. 자, 김영찬님 콘서트나 대학 축제 공연 계획 없으신가 같이 가서 즐기고 싶네요. 맞아요. 이제 네. 공연 뭐 쭉쭉 네네네. 있겠죠? 맞아요. 네. 대학교 축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네. 좀 있어서 네. 요즘 힙합이나 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네. 콘서트는 저희가 이제 싱글 내고 네. 가을에 또 미니 앨범 내서 콘서트를 이제 계획 중입니다. 연말에. 아, 네. 자, 지금 잡힌 네. 공연장은 공연 네. 계획은 네. 없어요? 네. 오늘 소개해 줄 수 있는? 락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아직 확정이 안 됐나. 아, 장소나 이런 것들이. 네네네. 난지 확정이 안 됐구나. 네네네. 네. 아, 뭐 이렇게 이제 기민 나다 보면 맞아요. 또 네. 소식이 오겠죠. 서서히 좋아지겠죠. 아, 자. 오늘 비도 오고 네. 진짜 아주 푸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육중환님. 네. 근데 중환 네. 씨, 네? 중환 씨는 저기 형제나 자매 뭐 아니 자매가 아니라 형제 또 따로 있어요? 네, 형님 하나 누나 하나 있습니다. 형님하고 누 네, 막내예요, 그럼? 막내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예. 아, 야, 형님 귀여워요. 누나가 진짜 되게 좀 이뻐라겠네. 아니 그럼요. 아. 너무 오래 못 봐서 근데 맞아요. 형님도 네. 그럼 어디 계세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가족들 전부 다. 누님도? 네, 다 부산에 삽니다. 좀 가끔 내려가시지.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좀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부모님도.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엔 가야죠. 네. 네. 꼭 핑계 될 게 없죠, 이제. 뭘 핑계 될 게 없어. 아니 이제 핑계 될 게 없을 테니까. 아, 부산 핑계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아쉽게 끝났습니다. 예? 부산 갈 때는 늘 설렙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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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소곳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퇴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려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